계속 진행을 해봅시다. 띠용.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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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때리라는 것이지? 아, 그리고 이거 퍼즐 구간도 다시 해야 돼? 여기 버섯으로 길을 알려주기는 하네요. 뭐 어쩌라는 거지? 아, 저기 눈이 있구나. 아, 그래서 어쩌라고. 눈이 있는데 어쩌라고. 어쨌든 눈을 맞추면 되는 거겠죠? 근데 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맞춰야 될지도 모르겠어. 빨간 포자를 날리죠. 그거 때려볼까? 아아아. 버섯이 참 크고 아름답군요. 이 버섯을 봐. 저 어떻게 생각해? 아유, 후원 감사합니다. 이 버섯을 봐줘. 아, 저걸 먹어야 되나? 빨간 거 한번 먹어볼까? 빠빠, 빨간 맛. 이게 아닌가? 아, 빨갛게 하면 저렇게 되는 건가? 느려지는 건가? 모르겠네. 움직임이 빨라지는구나. 내 움직임이 그때 때리는 건가? 아! LSD 보자마자도 죽습니다. 근데 한대 맞으면 안 죽는 것 같아. 그리고 빨간 포자를 먹으면 보스가 좀 느려지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눈 맞추면 되는 것 같은데. 아이, 빨간 포자 먹고 눈 맞추고. 이거다. 예,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왜 이렇게 길어? 기분 나쁘게.
아윽.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맞고 죽잖아. 뭐야? 빨간 거 맞아도 죽는데? 살짝 스쳐야 되는구나, 잔상. 빨간 거 안전식품인 줄 알았지. 가스만 들이마셔야 되는구만. 되게 피하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왜? 아! 아이씨. 이거 되게 되게 성가시네, 이거 피하는 거. 저트 때 그냥 피하기만 할 때는 그냥 슥슥 피했는데, 역시 이게 딜까지 같이 하려면은. 아니, 방금 거는 조금 그랬다. 제목부터 타이탄 소울즈라서 노린 것 같아요. 거지 같은 게임이라는 거를 제목에서부터 알려주고 있는 거지. 왜? 아유, 진짜. 아시체 매너요. 티백인 개쩌네, 여기 있는 애들. 아주 그냥 이겼다 하면 그냥 시체 위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아, 뭐야, 이거. 조준하면서 구르기가 돼? 그건 몰랐네. 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근데 주인공은 대체 왜 얘들 죽이는 거야? 그냥 심심해서? 여기도 맵에 뭐 표시돼 있나? 안돼 있는데요? 해골 이벤트가 생각나네요. 뒤쪽이다 필 날짜야. 어디로 나가면 되나요? 뒤쪽이다 필 날짜야. 찍. 예, 거기 적혀 있는 것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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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 아이, 무엇? 저때 입 때리는 건가? 입 말고 딱히 없어 보이는데? 우왕. 아, 매너 좀요. 공공장소에서 가스 뿜으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안 돼? 내가 어쩌라고, 잠깐만. 엑. 뭐요? 내가 잘못 맞춘 건가? 입 맞춘 것 같았는데? 다른 맵 보니까 저거 뭐 이상한 거, 어? 하늘에서 떨어진 거 이상한 거 맞고 저렇게 바뀌었더만. 아악, 부악! 빵꾸 키지 마. 아악! 매너가. 찍. 일단 다시 입을 때려보자. 뭔가 입을 때릴 타이밍이 있나 보다.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지? 아니면 독화살을 써야 되나? 못 봤어. 아, 저때 가스를 들이마시게 하는 건가? 아, 몰라. 일단 해보자. 님 가스 한잔 오실? 아유, 아유, 에, 들이마셔. 왜안 마시냐고. 아유. 줄기 자르는 것도 업적 같은 거 있어요? 아, 이거 아닌데.
저거 은근히 헷갈린다. 얘는 보고 피하는 게 아니라, 아니 뭐 보고 피할 수도 있겠지만 외워서 피하는 거잖아. 패턴이 바뀌네. 아이, 잠깐만. 아이. 개복치요? 블루 MTC님 반갑습니다. 준치님 반갑습니다. 밥 먹고 왔어요. 개 똑똑한데? 보스가? 아! 그냥 나오는 거 다 자르면 되겠다, 그러면. 보전과제 왠지 그 역같을 것 같네요. 이거 다시 잘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아닌가? 어딜 쏘는 겁니까? 아우, 드럽게 안 잘리네. 마지막 하나 안 잘리나? 그럴 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으아잉, 그럴 수도 있지, 그래. 판정 짜다. 판정도 좀 낭낭하게 주세요. 마지막 한 개는 안 딸리나 보다. 내가 왜 헛짓거리 계속하고 있지? 귤 껍질. 아씨, 이거 아닌데. 와이, 아니, 아유, 독좀 맞아도 상관없는데. 차라리 독을 맞지. 저건 왜 맞아가지고.
아, 줄기 타이밍 짜다 진짜. 같다. 아, 저렇게 하얗게 해놓으니까 그 캐릭터 닮았네. 가자. 그나저나 제가 맨 처음에 이상한 데로 와서 역순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 저쪽 불 스테이지를 먼저 진행해야 되는데. 얘또 왜래? 님왜 열려요? 아직 못 잡은 애들 많은데? 엉망이구만. 여기도 그냥 엘리베이터구나.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어떻게 되는 걸까? 뭔가 일어나고 있음. 맨 처음 나왔던 그 진짜잖아. 아유. 아, 저거 그냥 달리기만 하면 피해지는 거 아닌가? 뭐 때문에 자꾸 막고 있지? 아닌가 보구나. 굴러야 피해지는 거네? 지식이 늘었다. 아! 아니, 여기까지 오는 게 어딨어? 아, 이거 어렵네. 그, 첫 스테이지에 있는 개 생각해서 쉬운 줄 알았는데.
아니, 얘손안 바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발판을 두 개를 어떻게 밟지? 으에! 악! 모르면 죽어야지. 모르면 죽어야지, 그럼. 그리고 얘는 왜 건방지게 내가 때리기도 전에 일어나냐? 건방진 놈. 딴 애들은 다 내가 불러야 일어나는데. 아. 일단 두개다 누르라는 거 같긴 한데 어떻게 누르지? 이게 그냥 계속 한다고 뭐가 바뀌지는 않을 텐데. 아야, 세 번만 때리고 멈추는 건가? 보자. 약간 쉬는 타이밍이 있긴 한데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어. 세번 만나보네. 아! 다 눌러도 크게 바뀌는 게 없네. 다섯 번인가? 하나, 둘, 셋, 넷.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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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 하나, 둘. 셋. 아씨, 지금이잖아. 하나, 둘, 셋. 아, 왜또세 번이야? 으악! 어휴. 랜덤인가? 하나. 다섯. 하나. 둘. 아. 시스틸러님, 반갑습니다. 가슴 열었을 때 그냥 쏘면 끝인가? 하나. 아. 어려워 보이나요? 어렵습니다. 근데 어차피 한 방만 맞추면 돼요. 그런 면에서는 편하네요. 죽창 밴댐이라서 그 부분은 편해요. 막 다른 액션 게임 보스전처럼 오랫동안 집중하는 게임이 아니라 그냥 한 대. 엉덩이를 한 번만 때리게 해서. 그냥 랜덤인가? 자꾸 다섯 번인 것 같긴 한데. 기믹은 보스마다 다 달라요. 네 번. 다섯 번. 아, 제가 어떻게 쏘냐고. 저것도 세번 때리는 건가? 근데 저걸 맞출 수 있어? 원, 쓰리, 오, 파이브.
하나, 아유씨, 굴렀는데도 맞잖아. 아, 굴렀는데 맞으면 어쩌라고. 근데 저거 어떻게 피했지, 아까는? 하나, 셋, 넷, 다섯, 찍, 하나, 둘, 셋, 쏘세요! 안 되는데. 이 게임을 그렇게 오래 해보진 않았지만, 기믹이 이게 맞다면, 방금 끝낼 수 있었을 거야. 원 패턴 게임이니까. 하나, 둘, 셋, 쏘세요! 아유, 씨! 그지 같은 거. 야, 이거는. 이거, 너는 진짜 너무했다. 야, 그러면 안 되지. 반칙이야, 그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쏘세요! 빌어먹을. 한 대만 때리면 되는 게임이라서. 뭐라고 하지? 그냥 어쩌다 뽀록으로 한번 성공해도 깨는 거라서. 물론 이 게임 액션 자체가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는 편한 것 같아요. 아유, 죽상이라. 아, 안 뽑고 있었네 이거. 얘는 업적이 뭐예요, 그러면? 얘안 잡아도 돼요. 에, 뭐요, 이 그냥. 있으면 잡아야지. 솔보처럼. 업적 이거 그냥 뒤로 가는 건가? 아니, 그게 업적이진 않겠지. 버튼 여러 번 누르는 건가? 빔 맞고 죽는 건가? 아니, 그건 아니겠지. 뒤에 버튼 같은 거 있나, 혹시? 뭘까? 반대쪽 주먹 누르는 건가? 정답인가요? 반대쪽. 눈앞에 있는 건 모조리 죽여야지. 나니? 나임. 어쩌라고. 아, 자식. 잘 모르겠는디? 모르면 맞아야지, 그래. 아, 모르면 맞아야지, 모르면 죽어야지. 제가 피할 위치에다가 쏘는 건가?
아씨. 아니면 제가 화살 활시비 당길 때 쏘는 건가? 모르면 죽어야죠. 옛날부터 그랬어. 의리를 모르는데 살아남으려고. 아, 야! 쟤는 유도 쏠줄 아네. 왜난 그런 거안 되지? 청출 어람. 화살 더 좋아 보이는데요? 아아 아. 어쩌라는 거지? 하다죠. 아, 제 에임 진짜 좋네. 아우, 한조 뽀록샷 봐라. 이게 게임이냐? 아구난조 vs 석구난조. 내 거잖아. 나쁜 놈아. 아이, 당연히 모를 줄 알면 사람이야, 그게? 아니, 아유, 저거는 가까우니까 못 피하네. 구르는 중에도 맞네. 제가 예측샷을 하는구나. 근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맞을 거 아니야. 아, 그래도 재시작 하는 곳이 가까워서 좋네.
일당. 아, 무난조 좋고 난조. 아닌데요. 아. 꺼져, 멍청아. 강해진다. 아니, 근데 진짜 뭐 하러 소울 보고 다닌 거야? 아, 끝입니까? 이거 나오는 애들 다 안 잡아도 되네. 근데 잡아야 될 거 아뇨? 진보스. 뭐야, 이거 또 디볼버 거예요? 아, 그니까 디볼버가 배급했어? 그죠. 만들어 놨으면은 잡아주는 게 게이머로서의 예의 아니냐. 람보 빼고. 뭣? 새로운 게임, 뉴 게임 모드, 하드 모드, 아이언 모드. 구르거나 달릴 수 없습니다. 뭐야, 이거 안 구르고 깰 수 있는 게임이었어? 13킬 123데스. 아, 다 잡고 와야 저기 들어갈 수 있군요. 아이, 귀찮게 하네. 처음부터 다 잡게 동선을 짜두든가. 안 잡은 내 잘못이지, 근데. 인정합니다. 계단을 굴러서 내려가면 위험합니다. 착한 어린이는 따라하지 마세요. 떼굴. 근데 계단 굴러서 내려가는 거 재밌다. 다크소울요. 언제 할 것 같긴 한데 솔직히 하기 싫네요. 그래서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언제 한번 하긴 하겠습니다. 다크소울 2를 20시간 가량 했는데 정말 거지 같은 게임이더라고요. 아니, 그걸 왜 해요?
다크소울 모든 시리즈 높이격 1년 컨텐츠. 다 잡았지 여기. 얘 강냉이 다시 못 깨나? 세이브 파일 새로 해야 깰 수 있구나. 여기 위에는 안 바뀌었으려나? 그대로 올려야?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그대로네. 보스 잡고 왔다고. 일단 저기 불 스테이지 가야 되는데 거기가 어디지? 모터쇼 2, 3형. 덤벼라. 여기서 아무도 안 잡고 갔었어. 길을 못 찾아서. 마이아이님 반갑습니다. 여기도 세 마리야? 뭐야 저것도. 해골 빠따 주시고. 여긴 또 다른 지역. 아 여기도 몹이 있구나. 나 이거 포켓몬에서 봤어. 맞아야지. 아 잠깐만, 바닥에 불 붙는 거 불안한데? 불 붙냐? 아이씨. 저거 순 또라이 아니오. 아니 어쩌라고. 어쩌라고. 아니, 야이씨. 아. 어쩌긴 죽어야지. 불타오르네. 아, 요거는 안 되는구나, 일단. 제가 맨 처음에 점프를 하네. 치, 결계인가? 아씨.
아유, 저것도 약간 박자, 아우. 아드득, 아드득. 일단 돌자. 돌면 피해지겠지, 뭐. 아닌가, 이거. 아! 아, 죽는다. 나 죽는다. 안녕. 으아. 으아. 이게 안 죽어? 이게 안 죽어? 아야. 다 죽이고 찐보스 멱살 잡으러 가야죠. 하드 모드는 더 빨라지는 건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구르는구나. 여기서 한대 쏘면 바로 끝나겠다. 아님 말고. 근데 기막히게 3D를 섞어놨네. 이거 전부 3D로 돼 있는 건가, 그러면? 아씨. 아까는 비슷하게 됐는데. 번째 승부를 본다. 아씨, 아 맞잖아 저거. 판정 짠거 봐. 아유, 판정 너무 짜고. 하긴 널널하면은 어? 게임이 안 되겠지? 근데 엔딩 보고 나서 잡으려니까 기분이 이상해. 저거를 어떻게 멈춰 놓을 수가 있나? 없을 것 같은데. 평범하게 생각해보면. 아이 진짜. 네, 미묘하게 나도 판정이 후하긴 하네. 보스도 사람이면 이해 안 죽냐 하겠다. 아, 이게 사내야겠다, 진짜. 와, 이게 게임이냐 하면서 막, 어? 때렸는데 안 죽잖아. 판정 개구린 게임이네 하면서 막. 5초 이내 잡기. 저거 첫 번째 굴렀을 때 아까
아까 했던 게 가능하긴 한가 보다. 커엽. 커엽. 뭐야. 야, 배터. 그거 먹는 거 아닌데. 내 화살 돌려줘. 새끼야, 아유. 아, 저거 맞춰야 되나 보다. 터지는 거. 아야야야야. 슬라임이 있는 이유, 만들기 쉬워서. 아, 이거 계속 땡겨놔야겠다. 아씨. 이게 아닌가? 뒤로 돌아가 보자, 그러면. 뒤로 돌면 어떻게 바뀔까? 나도 모르네. 아, 저 돌도 저기 다 터지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몰면 안 되냐? 야, 뒤로 가. 뒤로 가. 안 가네. 안 가네. 일단 이거 터트리고. 새로 하나 주셔. 이것도 터트려야겠다. 야, 저게 또 안 맞네. 슬라임 에임 무엇? 채. 이제 여기서 저쪽으로 몰고. 그렇게 많이는 못 모는구나. 저쪽으로 일단 몰긴 할 텐데요. 이게 아닌가? 아니면은 저 돌을 맞춰볼까? 아니, 보스 방법 아시면은 말씀하지 마세요. 아씨. 일단 화살을 저기 제 슬라임 안에 넣은 다음에 제가 화살을 다시 회수하면은 슬라임을 제 쪽으로 끌어올 수 있어요. 너 죽고 나 죽자. 근데 쟤는 제 몸에서 저돌 뱉어낸 거면서.
뭐야? 아야야. 깔끔하게 처리됐죠? 우뚝한다. 쟤도 저거 달고 있는 거 꿈인 거 아닐까요? 아, 헷갈렸다. 일단 돌, 그 다음 쏘고 당기고 당기고. 아 일단 해보자. 얼마 남지 않았다. 아이 터졌다. 얍. 왜 살아나? 에 끝인 줄 알았지. 으액. 한 입거리. 저 다음에 광석까지 깨야 그때 죽겠구만. 채. 속. 아씨. 아 저거 은근히 멀리 날리네 저거.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에. 아 욕심 부리다가 훅 갔네. 근데 저거 미트볼 날리기 전에는 내가 굳이 당길 필요가 없네. 괜히 돌만 멀리 날라가니까 이제부터 당겨야지. 아, 이러고 날아가면 더 멋있었을 텐데. 아, 이렇게 날아가네요. 아쉽다. 아, 표절 시비 걸려서 안 되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가? 이름도 타이탄 소울즈인데. 그것까지 하면 표절인가? 어쩌라고. 아, 우와. 야, 너 그런 것도 할 줄 아니?
제 몸뚱아리 여기 있잖아.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화살 끼었어. 뒤에다가 넣어줘야 될것 같은데. 아, 시체 매너요. 아, 여기 있는 보스들은 다 기본 매너가 없네. 일단 아까 뱅글뱅글 도는 패턴을 유도를 해야 될것 같은데, 뭐 일단 그거부터 해봅시다.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겠고. 아씨, 어떻게 해야 아까 회전 패턴이 나오는 거지? 저거 닿아도 죽는구나. 아, 뭐 죽게 생기긴 했지. 에, 딱 봐도 저기 다음에 죽게 생기긴 했는데, 저기 닿아도 죽는구나. 너무 쓸데없는 데서 난이도 올려놓은 거 아니야? 아야. 아유, 쟤는 저거 찍는 거 말고 뺑뺑 도는 것만 쓰면은 절대 안 죽어, 저거는. 아무튼. 방향 전환이 제일 어렵네, 패턴이. 그냥 찍는 건 쉬운데. 일단 잘 피해보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일어나. 일어나. 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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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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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다.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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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 돌때 맞추면 끝인가? 근데 딱히 쏠 기회가 안 보이던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겠지? 동네 한 바퀴. 꺼져. 아,
이거 들고 가서 왼쪽에 꽂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자, 합체하러 가자. 합체다! 남자들의 로망. 합체 로봇. 빨리 합체해줘. 게임 제작자가 뭘 모르는구만. 그러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면 되겠지? 여기였던가? 아, 왜 이렇게 느려? 여기는 처음 왔던 곳이고. 여기도 길 있나? 여긴 없네. 아, 뭐야. 뭐지, 방금? 저게 부딪히네. 여기도 아직 못 잡은 애들이 있죠. 여기까지 잡으면 다 잡은 건가? 지금 16마리 잡았죠? 두 마리 더 잡고, 아까 거기 가서 히든 보스 잡으면 끝인가? 히든. 해골 빠따 주실까? 여기서 두 마리 더 잡아야 돼. 여긴 엘리베이터였나? 아니네. 돈 챙겨가자. 무엇? 아니, 아유, 왜 내려가? 아니, 왜 올라가? 내려가야지. 아니, 와, 돈이다. 미믹인가? 진짜 미믹이요. 아님, 그냥 돈 많아 보이는데 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뱉을 거면, 나 줘. 돈이 길막을 하네. 그리고 저거 돈한발 쏘는 패턴에서 맞추는 건가? 아니, 그보다 이거 왜 이렇게 입장하는데 오래 걸려? 게임 잡습니다. 돈 뿌려요. 저 패턴에 딱 쏘면 끝인가? 근데 대체 뭘 보고 저 패턴인지 알지? 그냥 반속으로? 이걸 연습해야겠다. 피했는데 반속. 어차피 판단이 아니라 어차피 패턴은 랜덤인 것 같고, 저거 돈 계속 뿌려대는 거 보면은 그냥 잡는 것 같아. 일어나.
아, 쐈어야 줘. 멍청아. 쐈으면 잡는 건디. 장전은 미리 해놓고 대쉬로 피하다가 한 발 쏘는 패턴 나오면은 바로 쏩시다. 안 되겠소. 쏩시다. 빵. 저거 고정인가? 전판에도 저렇게 패턴 나왔었는데. 저거 고정일 것 같으면은 그렇게 안 어렵겠지? 하나, 둘, 찍. 고정인가 보다. 그러면은 한 번은 대쉬로 피하, 한 번은 달리기로 피하고 두 번째 대쉬로 피하고 바로 빵. 하나, 둘, 찍. 하나, 둘, 셋. 에임이 문제였다. 문제는 에임. 초의 차이입니다. 저게 문제야. 마우스면 모르겠는데, 패드로 정확히 맞추는 게. 찍. 하나, 둘, 셋. 피어버글. 아니, 저걸 어떻게 맞춰? 아니, 그리고 이게 맞긴 한가? 아니면은 돈을 맞추는 건가? 일단 빗나간 것 같으니까 일단 해봅시다. 맞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은 다른 방법이겠지만 일단은 맞지도 않은 것 같으니까. 하. 모든 의심은 허접한 실력에서 비롯된다. 문제는 A입니다. 연출 가능. 동전 50개 모으기가 도전 과제였어요. 아, 블루엔트씨님 후원 감사합니다. 동전 50개 모으기. 이거 도전 과제도 되게 신경 써서 만들어놨네. 신경 썼다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지? 도전 과제 하나로 게임 컨텐츠를 늘려놨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하면 그만이고. 한 조각. 너니? 뭐요? 엘하난. 뭐요? 빔 화살 참 크네요. 야, 통과하는 게 어디냐. 너무나 강했다. 찍. 하드 모드 도전 과제 켜당이요. 죽었나? 아니지. 마영전 얘기하니까 마영전 하고 싶다. 하지만 그 게임은 이제 망했어. 아이.
이미 망한 게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도전과제 기둥 8개 부수는 건가? 6개구나. 레전더리 타이탄 슬레이어. 제가 과거의 나야? 시즈는 건강에 해롭습니다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 천장.